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65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444명, 해외 유입은 21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얼마나 추가 적발됐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 명, LH 직원 9,900여 명 등 14,500여 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3주 가까이 300명에서 4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연일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더 이상의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한 상황에서 봄맞이 여행과 모임을 고리로 확산세가 더 거세지면서 자칫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유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약 5개월 만에 오늘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오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 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이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수사는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습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역행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게 보편화된 시대가 도래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는 어제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지평 제1회 ESG 인사이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독일 자동차 제조회사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게이트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15년 하반기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의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6.8%와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표는 기업의 성공은 재무적인 성과로만 이루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며 비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탈이 나고 사건이 재앙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전문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증시 조정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공모주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가운데 청약 문턱이 낮아진 것이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접수 마감 결과 6개 주관사에 모인 청약 증거금이 총 63조 6,198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세운 청약 증거금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일반 청약 신청 건수는 239만 8천 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경매기업 서울옥션의 관계사 서울옥션 블루와 디지털 자산 관련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미술품과 같은 고가의 실물 자산을 디지털 지분으로 분할해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디지털 지분을 바탕으로 금융상품도 함께 개발해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현재 신한솔 앱을 통해 이우환, 천경자 작가 등 유명 화가의 미술품과 지드래곤의 신발로 유명한 피스-1과 같은 한정판 스니커즈 등 실물 자산을 디지털 지분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아 부동산 보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1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